자, 영화계에서도 빚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요.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김혜수 씨가 13억 원 상당의 채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네,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김혜수 씨의 빚 논란이 아니라 김혜수 씨 어머니의 채무 논란이 맞습니다. 지난 10일 오전이죠. 한 라디오에서 김혜수 씨 어머니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에 이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제보를 방송을 하게 된 건데요.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김혜수 씨 어머니는 경기도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좀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.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1천만 원, 2천만 원, 3천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 액수가 1억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. 3개월만 빌려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, 뭐 털을 닦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, 그래서 또 1,000만 원, 뭐 1,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1억이 간 상태인데, 그런데 나중에는 이자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. 근데 문제는 이 타운하우스 사업이 자금난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무가 다 이제 갚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빌려줄 수가 있죠? 제보자의 말을 따르면 당시 돈을 빌려준 이유가 그 타운하우스가 생길 명의가 바로 김혜수 씨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. 김혜수 엄마니까 설마 안 갚겠어? 라는 생각에 당연히 갚을 거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. 걱정 안 해도 된다. 김혜수가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. 처음부터 김혜수 엄마기 때문에 줬는지 김혜수 엄마만 보고 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당한 거구나. 그 김혜수 씨 어머니를 제가 어렸을 적에 본 적이 있는데,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우시기도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하죠? 순진하세요. 아, 순수하신 분이시죠. 네, 되게 착하세요. 김혜수 씨 엄마다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유혹이 굉장히 그럼요. 유혹이 뭐 엄청나죠. 워낙 유명 연예인의 부모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도 사실은 그 이름값을 믿고 큰 금액을 조금 선뜻 빌려주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,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자기 자식이 이제 유명 연예인으로서 돈을, 큰 돈을 이제 벌다 보니까 좀 금전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금 장윤정 씨도 사실은 비슷한 어떤 고충을 좀 겪었었잖아요, 과거에. 이번 채무 논란의 정확한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? 네, 김혜수 씨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요, 약 1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한 사람에게는 아니고요, 7, 8명 정도한테 빌렸다는 건데, 심지어 그중에는요, 국회의원도 있습니다. 현직. 네,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히 또 말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. 김혜수 씨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잖아요.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김혜수 씨가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 자신도 무언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좀 큰 분이었던 것 같아요.